로카르노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10분 만에 1340m 고지에 도착해서 지정된 전망대로 갑니다. 지정된 전망대입니다. 하늘로 쭉 뻗어 있습니다. 다 나왔습니다. 로카르노가 다 나왔습니다. 마조레 호수가 남부로 뻗어 있는데 이 정면 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탈리아 쪽입니다. 스트레스다 쪽입니다. 산골짝 마을이군요. 여기 보이는 산들은 높이가 2000m급입니다. 3000m급은 여기 잘안 보입니다.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은 저 위에 1600m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리프트를 타러 가겠습니다.